부산 5중 추돌사고 3명 사망 5명 부상 부산 신항에서 일어난 네, 대형 교통사고 33만 명이 봤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 그 사건 부산 신항 포터 1톤 트럭이 신호위반에 사고 난 거죠. 신호위반 좌회전하다가요. 그 방금 봤는데요. 돌아가신 그 포터 운전자분께 안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영상 올려봅니다. 제 생각에는 포터 운전자분이 아, 남에게 피해주는 거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본인 차량이 우회전을 막고 있으니까 비워놓기 위해서 우회전 다른 차들한테 방해되니까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고 전에 트레일러에게 길을 비켜주시면서 오른쪽으로 빼신 걸 보면요. 네, 신호위반은 잘못하셨고 다른 분들께 큰 피해 주신 건 맞지만 포토 운전자분과 동승자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시면서 또 다른 목격자께서 네,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 영상 우선 1톤 그 포토 운전자와 조수석의 동승자 네, 두 분이 네, 돌아가셨고요. 이 덤프트럭 운전자가 또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은 이제 부상인데요. 자, 그러면 이분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시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요. 지금 여기 여기서 트레일러가 들어오려고 그러죠? 택시는 연료에서 우회전 가죠? 요 트럭입니다, 요 트럭. 요 트럭이, 저 트럭 잘 보세요. 트럭이 여기 서 있었어요. 여기 서 있었는데, 요 트럭입니다. 요 트럭이 저 트레일러한테 좀 비켜줍니다. 비켜주고, 그 다음에 택시가 지나가는데요. 그 택시, 그 상황을. 택시가 가죠? 트럭이 비켜주고, 옆으로 빼주네요. 근데 저기는, 우회전하는 차들을 위한 공간인데 트럭이 잠시 후에 자 교각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트레일러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고 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저 트레일러로 해서 비켜주고 그 다음에 저기서 아, 우회전 차로 우회전하는 차들을 갔던데 방해하니까 내가 비켜줘야지. 그러면서, 아, 지금이네. 지금 사고 나는 거네. 지금. 아니다. 요거 지나가고. 차 지나가는 거 없죠? 요 차랑 사고 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 그, 다른 차에게 비켜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택시 연료 가니까 옳지 나도 이쪽으로 가서 빈자리로 갔다가 그래서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께서 보실 때는 일단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저 트레일러에 비켜주다가 그러다가 또 비켜주다 보니까 우회전 차를 또 막아서 또 그래서 아이 또 이렇게 아이고 내가 비켜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보신 영상을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영상입니다. 저 앞에 트럭이 가 있네요. 1톤 트럭이 가 있고 1톤 트럭이 나가죠. 나가면서 아, 그 전에 사고 났구나. 아, 여기 아까 그 차네. 아, 예, 덤프 트럭이군요. 아, 그 트레일러가 싹 지나가면서 그 사이에 저 덤프랑 사고 났네. 덤프 트레일러가 아니고 아하. 마지막에 또 사고 났다. 그 지금 지난 차 요거네. 아, 그 순간이네요. 다시 아까 거요. 잠깐 안 보였는데 그 사이에 사고 났군요. 저 1톤 트럭이 빠져줍니다. 저거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지나가고 요때 사고 난 것 같은데 요때 예 이때 뭐 사고 났네요. 그리고 덤프라 사고 났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덤프가 승용차도 또 들이받았대요.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자, 신호위반. 신호위반에서 들이받고, 승용차. 또 큰 차. 승용차를 들이받아요. 그런데 사망자는 1톤 트럭에 탔던 두 분하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 운전자라고 그러던데. 승용차 보셨죠? 흰색 승용차. 그리고 덤프. 아이고. 자, 그래서요.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또, 이렇게. 아까 그 1톤 트럭 부딪히면서 그때 승용차로 부딪혔는데요. 덤프 트럭이 승용차로 부딪혔는데도 승용차는 다치기만 했대요. 이번에는 이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승용차 영상 같이 보시죠. 승용차가 제일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고인지 왼쪽에 1톤 트럭 서 있고요. 저 1톤 트럭이 아이코. 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저 6조원 덤프가 승용차를 때렸어요. 때렸는데 승용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글을 올려주셨어요. 당시 대형사고로서 뉴스에 크게 보도될 정도였는데요. 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만 많이 다쳤고요. 예, 중상을 입었고요. 나머지 2명은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았대요. 살아남은 그 자체가 진짜 기적입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후유장애 및, 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1톤 트럭이 신호위반했으니까요.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답니다. 그래서 형사는 없죠, 이제. 네. 형사합의라는 것은 형사합의라는 것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상대가 사망해서 이제는 처벌을 못해요. 그게 형사합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보험사랑만 남은 거죠. 트럭의 보험사. 어떤 분들은 그 유족분들한테 형사합의금 달라라는 그런 소송 해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살아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구속되지 않으려고 또는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그래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거죠. 네, 사망사고라든가 중상의 사고라든가, 지금 뭐 중대법규위반, 신호위반이니까 어차피 부상에 대해서도 형사비가 필요, 형 많이 다친 분에 대해서는 형사비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사망하면 없어요. 형사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험사랑만 대상들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보드립니다. 네, 아반떼 운전자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고 후유증, 휴유가 아니라 후유증이죠. 뒤에도 남는 증세요. 트라우마 등등에 관련해서 단순히 병원 진단 주체에 맞춰서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희들의 신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1톤 트럭 운전자는 이제 이미 사망했고요. 남는 거는 보험사랑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요. 다행히도 한 명만 중상을 입었고 두 명은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 분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지금 두 분은요, 크게 다치지 않은, 이게 진짜 운이죠. 덤프트를 그냥 깔고 갔으면은 승용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가는 차를 때리면은, 그러면 저 승용차 앞에 탁 밀리는데요. 서 있는 차를 덤프가 그대로 가면 위로 타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저 승용차가 그 성냥곽, 그 가이피디 성냥곽, 저 옛날에 그 큰 성냥, 통성냥 말고, 이렇게 칙칙 하는 거 있잖아요. 손에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거. 그거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 발로 본 적 있어? 아이고, 이 바닥에 있는 거 발로 팍 밟으면 팍! 전개. 찌그러지면서 완전히 펴지잖아, 이게. 이게 곽 서 있던 거 팍 펴지잖아. 그렇게 됩니다. 승용차 후에 덤프가 올라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분은 진짜 운이 좋으셨어요. 저는 승용차 후에 덤프가 올라타고 승용차 큰 적이 없어지고 봤어요. 그런 영상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공개는 안 했는데요. 진짜 이 정도인데 두 분은 그냥 뭐
중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상이겠죠. 경찰에서는 3주 이상을 중상, 2주까지는 경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가 이제 크게 부러지거나 이제 그랬을 때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상이죠. 아, 한 분만 귀에 다치고 두 분은 가벼운 그 부상이었다는 것. 그건 정말 천운입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다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한 것에 대한 그 별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될까요?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후유장애가 남는 분은, 이제 많이 다치신 분은 그분은 치료 충분히 다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 장애가 남는지 안 남는지 살펴봐서요. 장애가 남으면 장애에 대한, 이제 장애, 그 장애 정도를 이제 봐서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퍼센트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그 보험사랑 뭐 합의금이 적당하면 합의를 하는 거고요. 내가 장애가 크게 남았는데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게 택도 안 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소송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경상일 때는 어디가 크게 부러진 게 아니고 어디 그냥 뭐 타박상 어디 좀 찢어지고 그 정도는 소송하게 되면은 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본인이 나 홀로 소송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냥 나 소송이 어떤 건지 나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거라면 소송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법원에 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못하겠다. 나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 변호사 선임하면은 변호사 선임비만큼 못 구할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 인정되는 액수가. 요즘 변호사 선임하려고 적어도 33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부가세 합쳐서. 그럼 한 2주 진단 나왔다. 어디 크게 멍들고 뭐 이렇게 뭐 어거거 그래갖고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입원했다. 그래갖고서 300만 원 못 받습니다. 장애가 남지 않으면. 이번 사고는요. 야 정말 나는 그 평생에 쓸 운을 이번에 한 번에 다 썼다. 정말 천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아시고요. 그리고 그 크게 다치신 분 빠른 쾌유 기원하고요. 그리고 이 사고로. 아, 뭐 신호위반해서 사고를 일으키시긴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 돌아가신 그 1톤 트럭 운전자분 그리고 또 동승자분 그리고 또 덤프트럭이 부딪혀서 또 상대편 덤프트럭이 운전자가 상대편 덤프트럭이 사망한 것 같죠? 예, 돌아가신 세 분 모두 그 명복을 빌고 그 유족분들의 그 아픔에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